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게 아프리카 TV로부터 운영자님들이 뭐절뭐 챙겨주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파프리카 그첫 번째 이벤트 때 제가 그 파프리카 이제 업로드 컨텐츠 선착순 거기에 제가 포함이 돼가지고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당첨이 돼서 받은 게 바로 이 브리츠에서 나온 그 비제트 X1 에브리싱이라는 마이크예요. 에브리싱 마이크인데 그 이거는 PC에도 뭐 연결할 수 있고 스피커에도 연결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이크. 그 스마트폰이나 그 스마트폰 뭐 DVD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그 오디오 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디오 아웃으로는 그 오디오 아웃에는 이어폰하고 스피커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 이거를 그아아아 스피커를 연결 안 했구나. 제가 스피커를 좀 쓸만한 거를 이게 있었죠. 역시 이 브릿지에서 받은 이 스피커가 있어요. 브릿지에서 받은 스피커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선을 잠깐 빼고 자 여기는 지금 앰프 선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오디오 인아웃 연결됐어요. 자 이거는 제가 창의 세미나 때 이전에 창의 세미나에서 리워드로 받은 이 브릿츠의 그 와이어리스 스피커. 아 물론 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일단 이거를 연결해서 전원을 켤게요. 아나 잘못 연결했다. 이게 아닌데. 어쩐지 뭐가 좀 선이 얇다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였죠? 이거를 연결해서 켜보고, 그리고 한번 이거를 선을 뭘로 연결을 하냐면 일단은 이 약간 그 칼국수 이어폰 요 선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선 엄청 길다. 선이 엄청 긴데, 오디오 아웃? 그 오디오 아웃은 이렇게 하나 할수 있고, 하나 더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케이. 오디오 연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파워를 켜보도록 하겠어요. 파워를 켜서.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파프리카. 파프리카 팀에서 보내준 거라서 특별히 이게 있는 거고. 자, 전원을 켜볼게요. 자, 전원 켜졌죠. 아, 이거를 내가 안 켰구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역시 이 오디오 연결선 이거 전환할 거면 그 역시 안 되는군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지금 여기 마이크 이걸로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이러고 있죠. 그 볼륨 조절이 한이 정도 되는데요. 그 여기서 에코를 넣어보면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올려볼게.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네, 이렇게 에코 조절이 된다 그래요. 자, 볼륨은 최대로 줄여놓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끄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끄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스피커하고 연결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여기다 찍 연결해서 한번 여기서 제가 소리 설정 볼륨 믹서 역시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들리겠죠? 근데 소리 한번 제가 그 이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녹음 그 뭐냐 지금 여긴 기본 장치가 열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혹시 이게 기본 장치고요. 라인 입력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연결이 끊겨 있구나. 이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가? 하나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이거 아닌가 보네요. 하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PC 연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요, 여기 스마트폰 단자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단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짧은 걸로 할게요. 이거 짧은 걸로 연결을 하면요. 여기 오디오 인 입력을 하고 여기
스마트폰에서 이어폰 출력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뭘좀 한번 틀어볼게요. 뭘 틀어볼까? 제가 이거 노래방 어플을 제가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유튜브에 있는 제 동영상을 한번 여기서 재생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역시 그냥 이걸로 안 되네. 역시 이걸로는 안 되고, 여기서 뭐 어플을 깔아야 되나 봐요. 여기서 노래방 어플을 깔면, 이거를, 오디오를 여기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스마트폰에 꽂아가지고, 뭐할 수가 있대나? 하여간 뭐 입력을 할 수가 있대요. 하여간, 이거는 제가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아니면, 한번 내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게. 한번 녹음을 이걸로 해봐야 되겠다. 녹음을 한번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녹음 어디 갔니? 음성 녹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이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나 보네요. 좋았어. 그리고 취소. 저장 안 해. 이거 녹음은 제가 나중에 이거 동영상 찍으면서 또 추가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리뷰가 됐는지 한번 이 오디오를 이걸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내 입력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녹화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